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전경태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유튜브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제가 지금 거의 해가 다 져가는데요. 간단한 거 하나 올려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볼만한 거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잎을 따가지고 삽목을 했다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고맙게도 꽃이 들어왔네요. 꽃이 들어온 거 제가 소품으로 분해 옮겨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미니 돌 단풍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데요. 이잘 크지 않는 종입니다. 제가 주먹만한 거 하나 가지고 2년 전에 번식을 해 놓은 건데 정말 많이 번졌네요. 네. 굉장히 많이 번졌습니다. 주먹만한 거 하나 따가지고 해놨는데, 예, 엄청나게 10배 가까이는 늘어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심는 거 하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더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매화도 삽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길에 이제 안될줄 알고 이 친구를 잎눈으로 삽목을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영상 어디에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가지를 가지고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친구가 이제 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서 앙증스럽게 네, 한번 보려고 심어봅니다. 네, 사진은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꽃이 피면은 이제 몽우리가 커지면서 제법 크게 핍니다. 그리고 이 이제 돌단풍은 미니 작은 걸 짜보라 그러죠. 짜보 단풍인데 잘 크질 않고 번식도 좀 더디게 됩니다. 꽃이 아주 네,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주먹만한 것, 그보다 약간 좀 작은가 그런 걸 쪼개고 쪼개서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한 판에 예, 번식을 한다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랄 만큼 번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10배 정도 번식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또 이번에 쪼개서 번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대가 다 밀고 올라오거든요. 예, 정말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좀 있으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화분하고는 다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급하게 너무 유튜브를 어제 오늘 못 올려드려가지고 죄송스러워서 급하게 하나 찍어봅니다. 지금 이 친구는 구름국화이거든요. 예, 이렇게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핍니다. 아주 꽃을 자주 피워주기 때문에 재밌는 친구인데요. 지금 제가 하나를 잘라서 삽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삽목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뿌리하고 줄기, 잎하고 이어지는 부분을 탁 자르면 이렇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포기들이. 그냥 뿌리가 없어도 꽂으면 뿌리가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안은 굉장히 빠르다고요. 잘 죽지도 않고 삽목이 너무 잘 됩니다. 항상 제가 번식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초안은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풀은 정말 뿌리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건조하게 말리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잘 됩니다. 하나를 잘라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밑에 흙은 제가 앞에 영상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모래마사, 예, 그 모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모래마사에 제가 꽂거든요. 이런 흙에 꽂으면 뭐 백발백중, 100% 다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물만 떨어뜨리지 않고 주면은 정말 이런 흙에 마사, 이런 흙에는 진짜 사물이 잘 됩니다. 하나를 잘랐는데 숫자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뿌리가 나면 옮겨 심어서 그 농장에서는 비트모스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심어서 키우면 정말 잘 자랍니다. 거기에다가 뭐 액비 같은 거 주고 하면은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풀 종류는, 초화 종류는 장점이 빨리 자란다는 거. 예, 그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심는 거는 이렇게 꽃이 나오죠. 진한 홍가고소인데요. 예, 꽃이 아주 진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포기번식. 이 친구도 잘 키우면 포기가 많이 앉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포기를 나누어서 번식을 합니다.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예, 이 친구들이 가격은, 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가격은, 예, 거의 변함이 없네요. 이런 친구들. 화분은 제가 어울리진 않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아무거나 지금 심고 있습니다. 한, 이제 얼마 안 가서 제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되면 제대로, 예, 구색을 잘 갖춰서 멋진 화분에 정말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짜보 돌단풍도 하나 심어보았고요. 구름국화도 하나 심어보았고. 정말 화분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십시오. 화분도 멋진데 심어서 올려서 정말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심어 보았습니다. 매화나무 하나 심어 보았고요. 홍가고소, 예, 구름국화, 또 하늘국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층짜부 하나 심어 보았는데, 화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화분은 보시지 마시고, 예, 위에 심으라고, 심는 방법만, 예, 좀 기억하십시오. 흙은 제가 녹소토하고 마사하고 섞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녹소토가 보기 싫으면 화장토에 마사를 가지고 살짝 덮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 정도 보여드리고, 이건 제가 삽목한 거네요. 하나 잘라서, 네,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지금 이 친구 캘리포니아고 팝콘나무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